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그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이게 보니까 네. 그 PE가 네. 50이 넘더라고요. 아. 지금 빠져도 50이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싸죠. 이거는 네.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 요즘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도 이 일단 빠지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인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유난히 많이 빠졌냐? 많이 빠지는 이유는 항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장이 빠지면 적게 빠지는 기업이 있고 많이 빠지는 기업이 있죠. 무조건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비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얻어맞고 있고 비싸기 때문에 또 하락폭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들 기업이요. 지금 이 퍼만 보면은 아니면 뭐 PBR만 보면은 밸류가 비교적 높은 영역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좀 인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엔비디아를 난 계속해서 모아가고 싶어. 나는 좀 계속해서 적금 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감에 따라서 빠르게 내려옵니다. 더 빠르게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이들 기업의 뭐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막 3년치 4년치 다 땡겨와가지고 그러니까 싸지 하면서 투자하는 건데 이 산업의 가시성이 그만큼 높다라고도 또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는 이 비싼 주식을 지금 살 만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좀 이들 기업을 앞으로 계속 모아가고 싶은데 이 확신이 부족하다. 왜 이게 진짜 계속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 거 맞아? 뭐 반도체업에서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약간 못하는 거 맞아? 이런 좀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좀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PE가 높긴 하지만 네. 앞으로 벌어들일 그 수익과 맞습니다. 산업 전망 그리고 그 기업의 네. 역할을 봤을 때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괜찮다. 네, 맞습니다. PE가 분명히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면 빠지는 만큼 또 PR이 낮아지고 또 이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데 이 증가세가 지금 꺾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방시장, 즉 이 엔비디아는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과 빅데이터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고 또 서버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건데 이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배터리 주투하실 때는 배터리 주투하실 때는 이 앞으로 성장할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막 전기차 돌아다니고 배터리 만삭시대로 보이지만 서버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서버 본 적 있으신가요? 내부 모습 본 적 생각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국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전기차보다도 더 오히려 수익성이 높고 너무나 확정적인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기업들도 지금 PR 막 60, 70, 80 하는데 PR 50이면 싼 거 아니야? 물론 싼 건 아닙니다. 절대로 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높은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도 가만히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익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만큼 인기가 적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고요. 그러면서 소재 기업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익이 장기 우상향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장기 우상향하는 스타일의 기업들을 안정 성장형 기업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 포인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정 성장형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조건을 가지고 투자하실 때 다른 기업이랑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하시면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을 살펴보실 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모두 다 높은 영역에서 만들어지지만 이 와중에도 또 주가가 더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밸류에이션이 높긴 높지만 그나마 훨씬 더 높았던 영역보다는 비교적 싸졌을 때 그때는 항상 보통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네. 네. 지금 역대로 거의 그 뭐 PBR이나 PER이나 얘기 되게 다졌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돈으로 절대 액으로 그 하면 벌어들인 돈으로 비하면 네. 삼성전자보다 덜 버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주가의 기대감은 앞으로의 이 요즘에는 또 PER보다는 PDR이죠. 드림을 먹고 산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계속 장기 우상향하긴 하지만 사이클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고 언제 또 하락할지 몰라 상승하더라도 오히려 더 불안감이 가중돼 이러다 보니까 높은 밸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노피스라든지 앞으로 장기 우상향 이익의 방향성이 너무나 확고한 기업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실 이게 규모는 더 적을지라도 앞으로 이익이 더 크게 뜰 것이다 빠르게 뜰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묻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네.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혹시 또 좀 우리가 관심 갖고 그만한 네. 아, 또 예, 해외 예.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요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워낙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몰려 계셔서 많이 질문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 말고도 좋은 기업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반도체 기업들이 칩을 만들 때 칩의 내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칩의 내부를 설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막 이렇게 긴 자랑 도화지랑 막 이렇게 연필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줄고 설계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연필로 설계를 해도 괜찮아요. 구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칩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요만한 칩 내부에 구조물이 아주 많습니다.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조물이 한 50억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즘에 나오는 인텔 CPU는 50억 개가 넘거든요. 그럼 50개의 구조물을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또 50개의 구조물이 구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물에 전기신호를 또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전기신호를 전달해주기 위한 또 수억 개의 배선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구조물과 배선을 손으로 일일이 다 그린다라면 수십억 개를 그리는데 이 줄을 긋는 데만 500년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칩을 만들 때 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수많은 배선들 구조물들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자동화 툴이 반드시 쓰입니다. 이미 80년대부터 당연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동화 툴이요. 또 계속해서 발전되고 지난 40년 이상 계속해서 이러한 툴, 설계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발전해 오면서 소수의 기업이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사실상 완전 독점에 가까운 과점구조가 형성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설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만 거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칩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검증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또 같이 끼워넣어야 되고 테스트. 네, 맞습니다. 설계라는 단계에서 또 이 수많은 구조물들을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무려 40년이 축적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개 기업 그 중에서도 알짜배 기업은 2개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미국의 케이던스와 시노십스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이 칩을 만들 때마다 이들 설계업체의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칩이 더욱더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만 더욱더 다양한 칩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폰과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썼지만 그 뒤에는 아이폰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고 프로, 프로맥스 여러 가지 나뉘죠. 갤럭시도 뭐 갤럭시 S, A, 그다음 뭐 노트, 폴드 나뉘잖아요. 그럼 이들 폰마다 또 다 각기 다른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방 산업의 이 제품이 다변화되면 반도체 칩의 종류도 다변화되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러한 다양한 칩을 더 잘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칩의 종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어떻겠습니까? 소수 기업들이 이들 칩을 또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수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중저가 칩뿐만 아니라 고성능 칩이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기존의 반도체랑 관련이 없는 기업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CPU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를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 기업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설계도 프로그램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량 증가를 통해서도 산업이 성장하지만 이 종류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고객사가 또 다변화되고 만드는 기업들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제 케이던스, 시노십스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기업 동안 이익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주가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성장하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계속 수혜를 보는 유형 이렇게 좀 유형을 제가 구분해 보고요. 그리고 케이던스나 시노십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 프로그램이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수혜를 보는 유형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케이던스나 시노십스 같은 데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MS나 뭐 애플이나 막 이런 데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그거를 제작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작은 그 TSMC랑 삼성전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 예,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칩이요. 고성능 칩이 있고 저성능 칩이 있는데 고성능 칩이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한 CPU. 그다음에 CPU는 컴퓨터의 머리죠. 컴퓨터의 머리가 또 하나 달렸습니다. 그래픽카드 안에 GPU라는 칩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도 머리가 달렸습니다. AP라는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머리를 설계할 때는 이 삼성전자 아니면 TSMC 같이 가장 고성능 칩만 만들 수 있는 두 개 기업 꼽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좀 성능이 낮은 칩들, 뭐 밥통에 들어가는 머리, 뭐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머리는 성능이 낮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은 또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능 칩 중심으로. 아, 그렇구나. 네. 그 고성능 칩이 그 네. 요즘에 그 나오는 거 그거더라. 그 되게 네. 미세공정에서. 오, 예, 맞습니다. 그 뭐죠? 그 EUV. 아, 맞습니다. 네. 그거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TSMC도 네. 앞으로 점점 뭔가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되면은 네. 이런 고성능 칩을 더 많이 할 그 수요가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혜택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다 보니까 TSMC는 뭐 워낙 많은 물건에서 이미 좋아하고 계시고요. 더해서 삼성전자도 이 기존 사업에 더해서 이 파운드리라는 남의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되게 중점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실 때 이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보통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 그건 좀 장기적인 포인트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모리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파운드리만 보면 파운드리 1등은 TSMC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 예, 맞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네. 탄력성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1등이기도 하고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높기도 하고. 네. 요즘에 네. 그 TSMC도 되게 돈 잘 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요. 수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의 종류에 따라서 이 수요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칩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수요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이 특히 많이 빠진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뭐 금리 인상이니 뭐니 이러한 거시 변수도 당연히 있지만 무엇보다 이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 요게 지금 또 하나의 이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수많은 IT 전자 기기들을 만드는데 이들 기기를 만들 때 또 굉장히 많은 칩들이 들어가고 특히 TSMC는 중국 쪽으로 공급하는 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요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 또 코로나 사회 네. 그 봉쇄 이런 거 관련해서. 맞습니다. 아, 코로나 봉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냥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저는 뭐 다른 게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어쨌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오는 중국의 수요 부진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삼성전자 그 네. 파운드리로 좀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관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TSMC를 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못 잡는다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한데 네. 그리고 또 그 GAA인가요? 뭐 그거를 예, 올해 말에 뭐 네. 최초로 시도를 해서 뭐 네. TSMC와의 격차를 줄인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들을 때 네. 좀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 저는 일단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저는 무조건 삼성 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왜 네. 우리나라 기업을 편지냐?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 투자 기업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삼성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잘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을 고려하면 네. 무조건 편들기는 다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설비 투자 금액, 연구개발, R&D 금액, 인력의 이 용이성, 확보, 인력 확보의 용이성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동안만 이 설비 투자에 5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그래요. 50조 원이면은 북한 GDP보다 높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TSMC가 1년에 설비 투자할 돈, 이 돈은 가지고 북한 가면 우리가 북한을 1년 먹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큰 금액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금액을 열심히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5조 원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0조 원대, 그 다음에 13조 원대, 지금 그래봤자 15조 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많이 늘렸지만 여전히 TSMC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삼성이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해 20조 가까이 투자하기 때문에 한 해 20조 내외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에만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좀 일부 같이 쓰려는 이 공장 내에서 장비를 같이 쓰려는 노력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수준이다. TSMC가 그만큼 굉장히 좀 앞서 나가서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금만 보면은 솔직히 따라볼 수 있을까? 판단하기 쉽지가 않죠. TSMC라는 이름을 가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오직 얘는 설비 투자를 50조 원을 쓰고 얘는 15조 원을 쓰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더 50조 원을 쓰는 기업이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삼성은 이
이 지금 물량으로 힘들고 그나마 기술력을 어떻게든 더 앞서가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당연히 금액을 많이 투입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력의 취득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내고 공정을 많이 지어내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나 습득도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2등의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 산업이요. 네. 다른 기타 여타 산업하고 비교했을 때요. 네. 그런 숙련된 노하우나 네. 그런 게 많이 중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도체는 일단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자본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배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쟁 기업들이 맞아요. 들어오고 이제는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진입장벽이 낮은데 기술적인 진입장벽도 낮지만 자본력 갖고 즉 설비 투자 금액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돈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돈이 딸리니까 분할시키고 재상장시켰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런데 얼마나 지금 니네 부족해. 지금 설비 투자 얼마나 해야 돼. 찾아보면 1년에 3조 원씩 투자하는 게 지금 벅차다라는 거예요. 1년에 3조 원이.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TSMC는 1년에 거의 40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게임이 안 되는 영역이죠. 배터리 기업이 반도체를 확장할 수가 그렇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진입장벽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이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이 뭐랑 굉장히 비슷한가 하면 저는 항상 요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주 아주 맛있는 혹시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어요? 한식 뭐 중에서 뭐 저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가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네. 요 종로에 가시면 굉장히 맛있는 유명한 김치찌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 김치찌개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어떻게 만들었지 뭘로 만들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레시피를 혹시 알아낼 수가 없겠죠. 네. 네. 알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취직해서 안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장님 다리 붙잡고 쫄르든지 그래서 이제 알기 어렵다는 거죠. 반도체도 수많은 물질들을 막 뿌려가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면서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리 레시피처럼 수많은 레시피를 반복하면서 이 칩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음식은 사실 노하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재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듯이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구 개발 능력과 그다음에 인력의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연구 개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진짜 네. 그 다른 기타 산업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네. 요소들이 되게 많은 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그 또 삼성전자가 또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AP 부분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성능이 좀 안 좋다고. 오 맞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AP라는 것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머리입니다. 머리인데 이 머리를 정말 정말 잘 만드는 기업이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죠.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머리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나 이제 다른 핸드폰 쪽으로는 퀄컴이라는 기업이 잘 만들고요. 또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기업이 잘 만들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최대한 이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에 자사 제품을 넣으면서 이 AP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왔습니다만, 항상 단점으로 부각된 것이 무엇인가? 속도는 그래 빠른데 무언가 핸드폰에서 이러한 기능 같은 걸 잘 해주는데. 발열이 너무 심해, 너무 뜨거워.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도 발열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되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래 퀄컴 칩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도 퀄컴도 함께 이제 좀 뜨거워,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좀 지금 뭐 온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퍼포먼스, 이 칩의 퍼포먼스가 항상 삼성 칩이 경쟁사보다 항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결국에는 결과로 나타나서 삼성전자의 이 AP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적은 한 자릿수 때까지 줄어들면서 사실상 애플과 퀄컴은 저 앞서가고 있고 이제는 미디어텍도 저 멀리 앞서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에 또 AP를 잘 설계하는 기업이 또 삼성을 앞서가면서 삼성이 이제 5위 기업으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이 AP 사업 이거 계속할 수 있는 거 맞냐 이제 접어버리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AP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하우와 인력풀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에도 굉장히 활발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새로운 칩을 설계할 때 어떻게 더 잘 설계하지 어떻게 더 좋은 칩을 만들지 이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해왔어요. 특히 미국에 요풀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중국도 계속 요풀을 꾸준히 확대시켜 오면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만 하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단에서는
설계단에는 뭐 신경을 쓰질 못했고,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연구실이나 연구소를 살펴보셔도 설계 연구는 드물고 아. 제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경쟁력 저하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게 설계 쪽이 네. 이제 펩리스 그런 맞습니다. 쪽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네. 그 보니까 자료를 네. 보니까 진짜 그 반도체 생태계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대만은 그게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생태계를 일단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꾸준히 생태계를 확대시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 더욱더 생태계를 더 공고히 이제 하면서 또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실 때 이 볼륨 조절하실 때 뭐 리얼텍 리얼텍이라는 단어 한 번쯤 본 적 있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리얼텍이라는 기업도 대만의 TSMC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아 죄송합니다. 대만의 UMC라는 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칩을 잘 설계하는 기업 미디어텍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 기업들에 대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학교에 설계에 특화된 그러한 학생들 양성도 많이 됐었는데 아, 예,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그나마 이제 와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반도체 학과를 신청해서 여기 학과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취직시켜줄게. 이게 이제 지금 근래 1, 2년 사이의 일인데 사실 이제 와서 인력을 양성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있습니다. 수요가 정말 많은데 공급이 네. 안 된다고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인력풀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인력풀이 지금 많이 있는 미국으로부터 대만으로부터 인력을 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누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 연봉을 두 배씩, 세 배씩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겠죠. 비율적인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삼성 하이닉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좀 얘기가 삼성전자 위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또 SK 하이닉스가 또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좀 투자 포인트는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투자 포인트요. 이들 기업은 일단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다 자세히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더 크게 움직이는 특징은 있습니다. 오를 때 좀 더 크게 오르고 내릴 때 좀 더 빠지고 경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만 사실 이들 기업 모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동 특히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DRAM이 있고 NAND 플래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RAM의 가격 변동에 정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이익이 오르려면 DRAM의 가격이 올라야 돼. 이익이 떨어질 때는 DRAM의 가격이 떨어져. 변수가 같기 때문에 사실 접근할 때 투자 포인트는 사실상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도 메모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사업의 이익이 빠르게 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 가전 사업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는 고정비 비중이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반등하는 시기나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이닉스의 폭이 더 크고 나는 조금 지금 반도체 업황이 불황인데 다음번 호황이 올 때를 기대하면서 딱 호황 구황까지만 투자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난 관심 없 모르겠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계속 반도체 산업의 이 성장을 믿음을 가지고 모아갈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좀 강소 기업들 그래서 조금 그 중소형주 중견기업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언급해 주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이제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몇 개 기업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저자님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한 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로 꾸린다고 하면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배하시겠어요? 아, 사실 저는 이 원래 투자 스타일이 바텀업으로 이 매 분기마다 기업들 200개 정도 살펴보면서 그 중에 딱 4개만 줄여서 예, 맞습니다. 딱 4개만 줄여서 4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신 질문을 이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아, 그 200개는 반도체 외에 다른 또 다 들어가 있는 산업을 따르지 않고 가리지 않고요. 그 계속 그 기업들을 200개 기업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주신 질문 중에서 그러면 골랐는데 하필 다 4개가 반도체인 거죠. 그 상황이라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모리 업황이 부진하죠. 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메모리 업황이 다음번 반등할 때, 다음번 반등할 것, 다음번 상승사이클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앉아 있고 많은 분들께서 좀 울분을 토하시는, 아 너무 많이 떨어져 힘들어요 하시는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은 아직 열심히 하고 있지 않고요. 한국 주식 중심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미국 주식도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긴 합니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기에는 예, 상황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 업황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좀 저점에 있는 기업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 하이닉스 당연히 돈 좋은 데야 될 것이고 소재 부품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비 기업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이제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장비 기업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냐면 장비가 많이 팔리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미 최근 2년 동안 공장을 많이 지었고 또 많이 지었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지을 거라고 하지만 그만큼 장비 기업도 장비를 많이 팔았고 또 이제 조금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이미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상 외로 설비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설비 투자 금액이 오히려 다시 줄어들 수가 있고 장비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만큼 못 오르고 주가는 오히려 뒤로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슈를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영역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좀 저점 영역에 있는 삼성하이닉스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 중심으로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장기 우상향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주식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말 장기적으로 볼 기업 중에는 뭐 인텔 같은 기업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 지금 딱 말씀드리면 아마 뭐 인텔 그걸 얘기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인텔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소식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환경에 있지만 결코 망하기 쉽지 않은 기업이고 3-4년 뒤부터는 터널런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까지도 좀 고루고루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네. 보너스로 네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4개, 200개 중에 이제 4개를 네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섹터만이라도 네. 좀 언급이 될까요? 섹터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중순 이후부터 은행주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 중 하나는 은행인데 은행 기업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식시장 이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은행 기업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왜 없는가? 은행은 이 과거에 이 IMF 사태 이후에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지주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은행주는 은행 단독으로 상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 산하에 100% 지분 100% 자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융 지주, 우리은행 대신에 상장된 기업이고 신한 지주, KB 지주가 맞죠? 금융지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금융지주라는 기업을 좀 들고 계속해서 모여겠던 이유가 무엇인가면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은행의 비중이 70%밖에 안 됩니다. 은행 노출도가 70%. 나머지는 다른 사업인 거예요. 뭐 카드 사업도 있고 뭐 보험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KB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은행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상승기에 어쨌든 은행들이 돈을 벌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 은행 주식을 계속해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은행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이 주가가 굉장히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바꿀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리 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기사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 뭐 전쟁이니 뭐 물가 폭등이니 하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가 또 불황해올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 완전히 새로운 또 코로나가 또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면서 1억 명이 감염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되면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은행주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것이고 매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부채 이자 비용 높아지니까 좀 헤징 목적으로 은행주를 좀 같이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 오셔갖고 왼쪽 검색 메뉴에 금융지주라고 검색해보시면 이 금융지주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 쓴 글이 있습니다. 아주 장문의 글인데 읽으시는 데만 한 2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며칠 쪼개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으로는 제가 이제 그 이 장기 투자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이 피부에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가 있습니다. 뭐 피부 결을 향상시켜주는 보톡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혹시 내 셀카 사진을 보정 핸드폰으로 보정해 보신 분이라면 좀 뽀샤시 모드 얼굴 환해지는 바로 그 기능을 해주는 주사가 바로 이제 리쥬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시면은 리쥬란이라는 게 있고 리쥬란의 짝퉁 연어 주사가 있는데 리쥬란은 아주 비싸고 연어 주사는 아주 싸요. 효과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리쥬란 원조 기업이 바로 이 파마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가 이제 피부 재생 이 원재료를 굉장히 또 잘 다루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많은 소송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거의 독점으로 이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어의 이 정서로부터 소재를 추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얼굴에 넣는 거죠. 넣으면은 피부 재생이 좀 더 빨라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나는데 요 얘기를 지금 딱 말씀드리면은 사실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 피부과 와서 나도 한번 맞아볼까?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그만큼 시장이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피부과 가보시면요. 20대, 30대 친구들 쫙 앉아갖고 전부 다 연화주사 맞으려고 전부 다 앉아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좀 돈이 부족한 친구들은 리쥬란을 맞긴 좀 어려워요. 리쥬란 막 한번 맞으면 4, 50만 원씩 하기도 하고 비싸거든요. 근데 연어주사 4, 5만 원 맞지만 마음으로는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리쥬란 맞고 싶다. 그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더 확실하고 또 이 브랜드 가치 계속해서 리쥬란 하세요. 리쥬란 하세요. 광고하니까 미니까 그런 효과가 이제 더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점점점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만도 않은데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피부과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가면요. 최대 단점은 무엇인가?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기존 고객에 더해서 신규 고객이 들어오는 구조에 더해서 리쥬란은 독보적으로 아시아의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시아 전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천 기술을 해외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과 나누어 가졌어요. 이 판권을 좀 나눠 갖기로 계약을 하면서 왜냐면 이 기술을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연예 기술을 그쪽에 넘기는 조건으로 판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점점 좀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 브랜드 가치를 해외로 넓혀갈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좀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도 이제 좀 장기 투자 계좌에 한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은요 주 계좌가 따로 있고 장기 투자 계좌는 앞으로 10년 동안 팔고 싶지 않은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사는 기업.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계속 사 모으는. 그래서 이제 그중 하나로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요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우리가 더 영상을 많이 보고 더 고화질의 영상을 많이 볼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무조건 증가하죠.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컴퓨터와 유튜브 서버 사이에는 어떠한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통신사가 합니다만 이 KINX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근래 한 1년, 2년 정도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고객사가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은 필연적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탈하는 기업이 케이블 채널, 케이블 TV 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인데 이들 기업이 통신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이 데이터가 오가는 이 통로를 이제 통신사 걸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KINX 걸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익이 주춤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줌 인터넷 뭐야 이거 줌 미팅 안에 이 데이터 수요 줄어들어 집에서 여러분 그 재택근무 하실 때 한쪽 화면에는 다 유튜브 틀어놓고 하셨잖아요. 예. 이도 유튜브 보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어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가 증가하긴 하지만 이 속도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둔화될 수 있겠다. 이 우려가 좀 같이 겹치고 여기에 더해서 2023년 4년부터는 또 새로운 이 과천에 또 이 서버를 추가로 증설하면서 이 대규모 서버를 오픈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또 상각비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지지부진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트래픽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금 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수요를 따라서 주가는 다시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아마 또
네,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시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 네. 한 번 더 와주세요. 아, 네. 그러면서 은행주, 파마 네. 리서치, 네. 그리고 LG생활공간 KINX 이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세 개는 장기 투자 계좌고 이 두 개자에는 이 파마 리서치랑 반도체 기업 하나 이제 가지고 있고요. 두 개 기업은 지금 실적 시즌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찾는 시즌이기 때문에 찾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장기 계좌에는 뭐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장기 계좌에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10개 정도 모두 균등하게 채우는 건데 지금 일단 대표 기업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방금 말씀드린 파마리서치랑 그다음에 뭐 KINX랑 뭐 엘성화공간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사보고 있는 단계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200개 네. 기업을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코스피 200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왜 분기마다요. 제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 쫙 추려면 대략 한 200개에서 250개 됩니다. 그럼 그들 기업을 또 한번 이제 나름의 과정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이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빠르게 살펴보죠. 그 안에서 진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 기업이 가치가 있는 기업들만 50개를 또 한번 추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15개 추려서 집중 분석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도 제가 이제 블로그 글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엿보시고 싶으시면 블로그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와, KINX 이런 거 전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 아, 네네네. 이런 거 하고 파마리서치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그 반도체 박사시면서 네. 이렇게 다 커버를 하신다는 게 네. 대단하신 것 같고 사전에 이거 인터뷰 촬영하기 전에도 취미가 기업 사업 그 네. 뭐죠? 사업 보고서? 네. 그런 거 이제 정리하시는 거라고. 아, 예, 맞습니다. 스크랩 네. 하시고. 네, 제 취미가 좀 따분한 취미입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절 부러워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아, 저런 취미야. 막 맨날 집에서 주식만 하는 게 취미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렇게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네. 이걸 투자적인 관점으로 연결을 하니까 확실히 네.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현명한 반도체 투자 네. 우황재 저자님이 써주신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너무 유망한 거고 네. 정말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이렇게 네. 또 긴 시간 동안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혹시 좀 끝으로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하고 싶은 요즘 요즘 시장이 많이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럴수록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계좌가 파란색으로 변하면 자꾸만 부인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게 기본 심리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면 나의 멘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자꾸만 기업들을 공부하려고 하면 새로운 다음번 장이 분명히 반등하긴 할 거니까 그때 반등할 때 더 많이 반등할 수 있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기회도 누림과 동시에 나의 지식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이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종목에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또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산업이요.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꼭 모든 분들께서 투자하셔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시면 확실하게 투자 기회는 많아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마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돈 버는 시기가 다양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단기 투자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영역을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에 이해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투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려워하실 때 제가 쓴 책이 좀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썼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 처음 발을 디디시는 분들께 특히 좀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책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후속 이야기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은 네. 제가 이제 또 블로그에 수많은 산업 동향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엔비디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텔 이야기도 업데이트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블로그 오셔서 같이 한번 하시면 분명히 저는 이제 뭐 여러분 돈 내고 오시는 거 아니고 그냥 보시다가 참 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시고 하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네. 블로그 링크를 첫 네.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네. 아까 그 네. 이름이 뭐라고 하시죠?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이 영어로 돼 있어갖고 HODOLRY 그래서 호돌리 호돌리 아니 잘 못 읽으십니다. 그런데 호돌리의 블로그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검색창에 네. 가서 우황재라고 쳐도 나오나요? 예, 치면은 제 프로필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블로그 링크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링크를 고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가져가시고 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저자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오늘은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고 네. 다음에 진짜 한번 기회 되시면은 네. 또 한 번만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가웠고요. 오늘 네,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우왕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